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서울 나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짜잔! 여기가 어디냐면요, 유튜버 승우아빠님의 키친마이야르라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제 다녔는데요, 깜짝 놀랐잖아. 투게더에 글이 올라왔어요. 유코님 혹시 마이야르 오셨나요? 읽혔어! 아니 어떻게 아냐고, 나 비밀라고 갔는데. 어? 아니 나 유출 안 했어. 저는 거기서 유콘의 이용도 안 꺼냈다니까? 아니야. 그리고 유콘 이렇게 안 생겼어요. 혼냐 다시 보기 한번 봐봐요. 제가 다시 보기에서 얘기했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스스로 유출해놓고 몰랐던 건가? 아 그럼 또... 아 화나. 아 짜증나. 아 속이지 말라고. 아무튼 그 압구정에 있는 키친마이야를 갔다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남친 콘이 승우 아빠님의 유튜브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키친마이야를 식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볼까? 하고서는 이제 진행시켜! 그러고 있었는데 추석쯤이었죠. 추석이 9월 초였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솔깃? 하고 들으셔가지고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해가지고 그럼 엄마도 같이 가요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플러스 이제 남동생도 함께해서 4명이서 10월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근데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친 콘이랑 그리고 어머니랑 그리고 남동생 콘도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로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 메뉴가 고기 위주였다. 저는 이제 해산물 위주를 좋아하기도 하고 돼지고기 알러지도 있고, 근데 그중에 맛있는 메뉴가 있긴 있었어요. 소고기는 그래도 알러지가 있긴 해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좀 경미해서 리조또! 그걸 먹었는데 그거는 맛있었어요. 아 까다로운데 유코. 아 유코는 횟집 던져주면은 알아서 잘 살아요. 근데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이셔 하이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논알콜로 해서 이제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진짜 제 취향.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려 두 잔이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약간 기대를 했거든요. 갔는데 승우 아빠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막 얼굴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김치국을 겁나 마셨어. 그랬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안 계셨고 승우 아빠님이 모자를 비슷하게 쓴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저분 승우 아빠신가? 하고 딱 봤는데 아니었어. 그 안에 되게 많은 남자 스태프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 똑같이 그 승우 아빠님 같은 모자를 쓰고 계시는 거야. 여기는 승우 아빠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나는 못 찾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아쉬웠던 거 두 번째는 동족 혐오였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만에 가족이랑 외출을 했는데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듯이 남동생 콘은 정말 유콘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성격도 똑같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야. 어떤 거였냐면요, 남동생 콘이 여러 메뉴를 시켜줬는데 근데 이제 제 동생 대식가 피자랑 볶음밥이랑 연어 스테이크 리조또 이렇게 네 개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까 동생이 약간 더 시키고 싶었었는지 툴툴거리면서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나 이거 먹고 배불러?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남친 콘 형 이거 먹으면 배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돌려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 이 녀석 메뉴를 더 시키고 싶구나, 그거를 이제 대놓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돌려돌려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메뉴판 줄 테니까 골라봐 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유콘 약간 뭔가 부글부글 했어요. 이게 바로 남친 콘이 말한 그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진짜 별론 것 같은 거야. 역지사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욱한 느낌을 가라앉히면서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우리 여기 셋은 다 이것만 먹으면 배부르니까 너가 먹고 싶은 거 시켜. 알았지? 하고서 메뉴판을 주는데 또 싫은 티 났네. 이러면서 메뉴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서 자꾸 이제 힐끔힐끔 보는 거야.
엄마 이거 좋아해? 이러고 또 물어보는 거야, 메뉴 하나하나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빡쳤죠? 확 올라가지고,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이래서 하는 거다 티나거든?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시켜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약간 제가 화내면은 또찍 하는 게 있거든요? 잉! 이러면서 이제 막, 응, 그럼 나 이거 시킬래?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뉴를 시켜준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또 뻘쭘했나 봐. 자기가 말한 거를 누나가 다 속을 알아가지고 아내를 콕콕콕콕 찌르니까 민망하고 불편하고 그랬던 거야. 근데 다 알아요. 저도 그말 알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머쓱한 거를 좀 숨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뭘 했냐면요, 앞접시를 갑자기 괜시리 정리를 하는 거야. 막 이거 막 이걸 막 밀고 막 내가 먹은 거를 막 접시를 막 쌓고 막 이렇게 하다가 포크를 떨궜어. 띵글하고 떨긴 거야. 그랬더니 또 이제 유콩 또 열받았어. 왜냐면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눈에 딱 보여가지고, 야, 너 민망해서 그러는 거다 아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남친콩 저를 힐끔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좀 충격 먹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라고 하니까 남친콘이 이제 슬쩍 거듭니다. 왜, 요콘 왜 그래? 이러면서 말해서, 동생코나, 미안하다. 너한테서 나의 닮은 점을 보고 화가 난 거야. 너한테 화가 난게 아니야. 난 나한테 화가 난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합니다. 동생도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잉! 하고 쳐다보고, 엄마도 잉! 하고 쳐다보고, 남친코는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요콘, 이제 알았구나.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 오랜만에 부끄럽고, 나 스스로를 객관화하게 본게 정말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동생도 약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서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나도 그렇단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동생은 솔직히 여기서 피해자야. 자기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는데 유콘이 다 커밍아웃 해버렸어. 동생도 얼굴이 빨개지고 옆에서 엄마는 뒤늦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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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막 하하하 하고 아이고 빨리 빠르게 넘겨. 아, 못 들었대요. 에베베베. 먼지 귀에는 삐 하고 처리됐대요. 에베베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유코니가 그런 것도 분석하고 다 컸네 다 컸어 이러면서 이제 막 되게 어머니는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물론 저랑 동생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였지만, 그리고 남친콘도 신선했습니다. 와, 유코니 자기 검열을 하다니 역시 남동생 콘과 함께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사실 밥이 잘 넘어가는지도 몰랐어. 부정적인 감정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고 지나간 것도 좀 있었습니다. 혼냐인지 막 확신이 안 들어서 말안 걸었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아, 여기 이제 나오셨군요. 저랑 정말 우연히도 마주친 우리 먼지님, 어떻게 유쿤인 거 알아보셨죠? 코 보고 알았다고요? 아, 배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점코를 눈앞에서 보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화나네. 아, 알았으면은 코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하, 암, 암. 코 절대 가려? 저걸로 가려져요. 화나네요. 유콘 코가 너무 작아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점코일 수가 있지? 하고 알아차렸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코를 보고 알아채니까 사람 코가 거기서 거긴데, 점코라서 안 거지. 어디 가서 유콘 알아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유콘 연예인병, 월클병 걸렸다! 라고 하는데, 이제 유콘 몸살이 하겠습니다. 에헴. 이제 유콘이 어디 다니실 때코 계속 가리시고 다녀야겠어요. 화나네.